반갑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가정 형편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웠고 그때 좀 악화되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좀 무서우시고 그러셨는지 집을 나가시게 되시면서 아빠와 저 할머니 이렇게 살게 되었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제 걸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근데 그런 것들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병원에 자주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힘들 때나 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나를 버리고 간 이제 엄마 때문이다. 제가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도 이 혈기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가 그전에도 정말 살기가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엄마랑 제가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제가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어서. 그러면서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건 너무 당연해. 내가 피해자야.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엄마가 나 버리고 가서 나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 이거는 엄마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저의 어려운 마음을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지 않냐. 근데 나는 엄마도 없고 아프신 아빠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제를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수정아 내 말이 맞다. 수정아 너의 아빠가 너를 버린 게 맞고 너의 엄마가 너를 버린 게 맞다. 근데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수정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가슴에 그냥 확 채워지면서 그때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목이 자녀들아 말씀이었어요. 그 자녀 인생이 괴로운 것은 그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려운 것이다 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나는 엄마 아빠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존경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뿐만 아니라 아빠의 엄마의 인생도 내가 망치고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내가 가해를 하고 있었다는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가 아빠의 아주 작은 연약함 때문에 오랫동안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회개가 되어지고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그 타임에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오히려 엄마가 더 상처를 받으셨던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면서 되게 감사가 되고 이게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죽게 하는 거고 아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게끔 하고 있는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되어지면 정말 실제적인 정말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면 내 눈이 바뀌는 거구나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저랑 항상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제나 저랑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제가 혼자 있을 때에도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도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제가 혼자라고 느낄 그때 또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에도 제가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그때에도 저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랑 늘 동행해 주시는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